스마일달기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와, 매일 덥습니다. 어머, 선풍기가 휴식 시간인가 봐요. 네, 선풍기도 좀 쉬어야죠. 네, 선풍기가 좀 쉬는 시간이고요. 15분 쉽니다. 45분 돌아가고 15분 쉬고 하거든요. 이제 자동으로 해놔가지고 24시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가요. 아유, 이렇게 이쁜 애들이 많습니다. 네. 레드콘이고, 이제, 멀로샤넬, 호주핑크, 얘가, 네, 생각이 안 나지만 이쁘고. 얘들 이제 호주마리아. 네, 호주마리아. 제 눈에는 다 이쁘고, 제 눈에는 다 명품입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여러분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는 명품이고, 다 예쁜 아이들입니다. 오늘은요, 스마일이가, 밴드에서 예고해 드렸다시피, 다육이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할인을 해요. 몇 퍼센트를 하냐면요, 40%를 합니다. 네. 제가 이 스마일 다육을 재정비를 하고자 40%의 할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40% 할인되는 다육이를 네, 찜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40%의 할인을 하니까 택배비는 여러분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00원 택배비는요, 스마일에게 주는 뭐 화장지값, 휴지값, 박스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를 사셔도 뭐 택배비는 빠져요. 네. 그러면 우리 초보 다육맘님들 눈 크게 뜨고 30번까지 있으니까요. 30번까지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문자로 주셨는데 제가 답변이 약간씩 늦을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 빠른 찜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재고가 이렇게 3개, 적게는 3개가 있고요. 많게는 한 10개 내외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 제가 뭐 봄에 흙가를 다 해서 뿌리도 건강하고요. 약까지 다 해서 좀 튼튼한 아이들이니까 여러분이 달궈주시면 돼요. 예쁜 화분에 심어서 달궈주시면 되고 40%의 할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찜할 아이들 번호를 주시면요, 제가 계산을 해서 문자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1번은 파이렌, 가격은 5,000원인데요 이렇게 네, 자구가 잘 달아줘요. 다육이들이 여름에도 성장을 하잖아요. 봄부터 여름까지, 겨울에는 조금 자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봄부터 굉장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자구를 이렇게 잘 달아준답니다. 2번은 펜지입니다. 펜지도요 이렇게 굳혀졌어요. 빛감은 빠졌지만 굳혀진 아이 펜지, 이 아이는 6,000원입니다 3번은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는요 7,000원이고요 먼저 주문하시면 이렇게 군생으로 보내드리는데 외두가 좋다 하시면 외두로 보내드려요. 외두도 참 이뻐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 분이 있어서 만지기가 조금 거시기 하지만 너무 예쁜 파랑새, 지금 이렇게 빨강새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4번 파스텔 핑크, 이렇게 지금 초록이가 됐죠. 지금 빛감을 많이 빼주고 있어서 요 아이들은 이제 굳히기 들어가면 핑크색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물들어줘요. 굉장히 이쁘답니다. 5번은 루돌프입니다. 루돌프는 군생이고요. 요 아이도 좋은 흙에, 여러분이 영양가 듬뿍 넣은 흙에 분갈이 해서 몸집도 키우고 가을에 예쁜 빛감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예, 루비브러쉬. 루비브러쉬예요. 뭐 도테랑 닮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 아이는 루비 브러쉬라고 하고요. 7번은 원종 바닐라 비스, 5,000원입니다.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주는 각진 얼굴에 원종 바닐라 비스, 너무 이쁘죠? 가격도 너무 착해요. 8번은 수련입니다. 수련은 이렇게 군생으로 돼 있고요. 제가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진짜 조금이었어요. 근데 약간 커진 얼굴입니다. 9번, 10번은 토스카넬리입니다. 9번은요 얼굴이 좀 커요. 그래서 만원이고요. 10번은 얼굴이 작지만 아주 앙증맞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왜 작은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11번 화이트 길바, 7,000원입니다 와, 보세요. 얘도 이렇게 이뻐요. 놀놀이하게 물들어 주고요. 네.
12번은 풍류의 밤. 왜일까요? 풍류의 밤은 7,000원이고요. 이렇게 진입장이 핑크핑크하게 예쁘게 물들어주고 있습니다. 13번 페냐입니다. 아이고, 페냐는요, 생장점 보세요. 앙 담은 입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앙 담은 입술입니다. 네. 14번 백야. 백야는 좀 있는데요. 예쁜 얼굴, 큰 얼굴 3개만 판매를 할 거예요. 백야는 이렇게 12,000원입니다. 15번 드로잉. 드로잉이요. 아주 그 고무분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수량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흑가를 해놔서 목대도 튼실해졌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색감은 빠졌죠. 빠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색감 유지하고 있는 아이가 있죠. 요 아이도 이제 놀놀이하게 물이 다 들어줄 거예요. 네, 16번은 사랑민. 아이고, 사랑민. 3두가 두 개가 있고요. 2두짜리도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주문 주시면 3두짜리로 갑니다. 17번 이거는 달피나입니다. 달피나. 이렇게 얘도 군생을 되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달피나가 이렇게 3두 군생으로 돼 있고요. 18, 19번도 잔이에요. 잔이는 요 아이는 좀 얼굴이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이고요. 이렇게 잔이가요, 물 들어주면요 어떻게요? 핑크로 물 들어줍니다. 네. 19번 잔이는요, 얼굴이 좀 더 작습니다. 몸집이 좀 작아요, 18번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아이는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뻐질까요? 가을 되면 정말 소방차를 불러야 할 것 같은 그런 빛감으로 물들어 줍니다. 20번은 롤리팝 젤리. 요 아이는 10,000원인데요. 젤리가 된답니다. 더 크면요, 더 제품으로 크게 되면 젤리바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롤리팝 젤리를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번 루비 틴트입니다. 요 아이는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이렇게 예쁘죠? 꼭지점 찍은 거 보세요. 아주 빨갛게 찍었습니다. 너무 예쁜 루비 틴트. 아, 예쁩니다. 가격도 너무 착해요. 10,000원입니다. 22번 간주. 간주는 미인 종류죠. 이렇게 초록초록 연두빛 이렇게 물드는 아이예요. 더 굳혀지고 더 묵게 되면 이렇게 놀놀이하게 물드는 미인입니다. 네, 23번은 보라카이입니다. 보라카이는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이렇게 분지를 하면서 군생이 됩니다. 여기 분지하고 있는 아이가 요 아이만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주문 주시는 분께 요 분지하고 있는 아이 드리겠습니다. 네, 23번 보라카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24번 우주목 백금. 우주목 백금이고요. 이렇게 햇볕에 있어서 금기가 핑크핑크하게 물들어주는데, 정말 금이, 백금이 너무 좋다 하시면 약간 방그늘에 키워주세요. 그러면 아주 놀놀이하게 금기가 아주 다 살아납니다. 네, 파비앙 철화는요, 제가 요 두 개만 판매를 할 거예요. 네, 요 두 개를 판매를 할 건데 가격은 30,000원입니다. 와, 겁나 크죠? 진짜 그 야생화 화분에 가득 심어보세요. 겁나게 멋있는 아이예요. 26번은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이렇게 아주 소방차를 불러야 할 정도로 물이 들어있죠. 네, 얼굴은 많이 굳혀졌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받으시면 딱 맞는 화분에 아주 어여쁘게 심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다 얼굴이 많아요. 다 3두 이상, 4두 이상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군생이 좋으시다 하시면 얼른 파이어필라를 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번 9mm입니다. 9mm는요, 5,000원이에요. 5,000원에 여러분 사셨죠? 사신 분들 계시는데 요 아이도 할인이 해요. 5,000원에서 40% 할인하니까 얼마일까요? 8번 수연입니다. 수연이 이렇게 군생이 됐어요. 따글따글 굉장히 크죠? 이 큰 화분에 한가득 됐습니다. 수연이고요. 수연은 20,000원이고요. 29번은 화이트팜 외두입니다. 요 아이 제 영상 보셨죠? 그런 아이가 군생이 되는 거예요. 화이트팜도 군생이 잘 되고요. 요 아이도 정말 이쁜 아이.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아이죠. 네, 마지막 번호 엘사예요. 얼음공주 엘사죠. 이렇게 따글따글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화엽종류여갖고 예쁜 화분에 심어보세요. 얼마나 예쁘게요? 끝내주기 예쁜 아이. 얼음공주 엘사는요, 12,000원입니다. 30번까지 보셨고요. 할인을 40% 해드리니까 예쁜 아이 찜하셔서 정말 정말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들도요 다 40%씩 할인을 할 거예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러분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재고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예쁘다 싶으면 찜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또 할인하는 우리 다육이들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